일단 이 사람 이게 다 독해와 연결돼. 이 사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됩니다라고 말았죠, 그죠?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걸 믿어주세요. 얘가 연속이 돼? 연속이 돼야 돼. 연속이 돼야 해. 이유는 없어. 문제를 그렇게 일단 다잘 만들어 주셨어. 알겠니? 자, 그 다음에 질문해 보자. 가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연속이 될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본 건 아니니, 너가? 나한테? 가우스가 있고 막 다른 함수랑 막 곱해졌는데도 연속이 될수 있나요? 물어본 것 같은데 돼야 된대니 그런가 보다. 나도 그냥 그래. 돼야 된다 그래서 아, 되는 걸 만들었나 보다. 신기하다. 약간 그런 감정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연속이 되는 함수도 네. 정수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걸 적용을 시켜도 돼요? 막 이렇게 다 곱해졌는데. 아, 이렇게 합시다. 연속이 돼야 한다는 건 이제 알았죠, 그죠? 취약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연속이 혹시 아니지 않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취약한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디일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애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다 연속이죠. 그죠? 저거 AX 더하기 B는 다항 함수고, 다항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럼 가장 의심 가능한 누구야? 가우스 X가 말썽을 피울 수도 있어서. 얘가 제일 의심이 가. 얘는 참 믿음이 가서 건드리고 싶지 않아. 요런 느낌이다. 아, 얘가 연속이 돼야지 이게 그렇죠. 곱했을 가장 때. 의심. 물론 가우스 X 하나로는 연속이 될수 없지만 막 곱하고 더하다 보면 연속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있어요. 그 취약 지점은 바로 X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 같은 정수일 때. 그럼 이제 뭐 보니까 문자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다쓸 필요 없어. 한두개 정도만 샘플로 뽑아서 테스트를 하면 극한 테스트를 하면 이건 풀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용기를 내서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 집어넣고 한번 계산해서 AB에 대한 식을 얻고요. 두 번째로 똑같은 행동을 한번 더 하는 거죠. 빠밤. 이번에는 뭐 다른 거 집어넣어도 괜찮아. 내가 한 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. 저런 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예, 좋은 식들이 다잘 나와서 그 식들이 서로서로 잘 연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. 알겠습니까? 그러면 A도 나오고 B도 나올 것이다. 뭐 이런 느낌이 들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설명이 좀 마음에 듭니까?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풀이를 물어본 게 아니었어. 그래서 아, 요거는 네, 이것도 다 뭐냐면 그 말과 글이 갖는 뉘앙스 때문에 생기는 거. 좀 많이 있고요. 지금 계산은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해결한다 그러면 이거 다 독해라 불러 그냥 싸잡아서 선생님 이것만 잘 되게 만들 수 있으면 또 성적을 한번 크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을까. 아니 이해력이 좋아졌는데 성적이 안 나온 말이 아니죠 지금 라는 느낌이에요.